나가. 당장 내 집에서 꺼져. 내가 왜요? 끌어내야 꺼질래? 응? 어? 나요? 나 못 나가. 나가. 아, 나 못. 나가. 나 못. 나가. 나 못. 나가. 나가. 아, 왜 이렇게 과격해졌어요?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큰일입니다, 행자 씨. 아버지, 지금 그런 말할 때가 아니라고요. 난 가만히 있어. 이게 다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. 무릎이 닳도록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뭐가 어째? 꺼져. 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! 어휴, 진작에 이럴 일이지. 어우, 내 속이 다 시원하다. 우리더러 야속하다 생각하지 마. 이게 다 그쪽 아버지가 시작한 일이니까. 제가 쌀게요. 너도 참 별종이다. 너한테 유감 없지만 네 아버지하고 네 언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절대 용서라는 말이 안 나와. 너도 봤지? 은조야, 너 잘 살펴봐. 네 물건 섞여 들어갔는지. 지금 어디다 대고 애가 다칠 뻔했잖아요. 그렇겠지. 남은 큰 수술 받고 죽든지 말든지 지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중요한 인간들이니까. 그만 가요. 이렇게 쫓겨나는 건 아니지. 이제 그만 좀 해. 너나 그만해. 오늘 이 정도는 맛보기야. 그동안 저지른 일이 하도 많아서 내가 그냥 넘어가진 않을 테니까 두고 봐. 어? 어휴, 이 지긋지긋한 정신인간들. 얼른 가라! 아버지,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거예요? 이봐요, 행자 씨! 내일 법정에서 봅시다. 아버지!